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대생입니다. 짠짠. 오늘은 제가 이걸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게 뭐야? 네, 노트북이나 보조 배터리에 연결해서 쓰는 선풍기인데요. 아. 네,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덥잖아요. 선풍기 한 대씩 장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제가 돈이 없으니까 최저가 천 원으로 만들 수 있는 USB 선풍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used to call me on my cell phone. Late night when you need my. 준비물 소개부터 하자면, 네, 페트병, 선풍기가 되어줄 페트병 하나, 그다음 뭐 가위, 글루건, 그다음에 첫 번째 과정은 일단 USB 선을. 뒷대가리, 휴대폰 충전용 USB 선이거든요. USB 선 뒷대가리를 잘라주도록 합니다. 안녕, 잘 가. 이 안에 이 빨간색, 검은색 선을 벗겨내기가, 피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라이터로 피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벗겨낸 선을 엔진의 이 앞쪽 양옆 여기다가 연결할게요. 그럼 이제 엔진이 돌아가는지 한번 USB에 연결해볼까요? 윙 하고 돌아가는 소리 들리시죠? 이제 선풍기만 연결하면 끝입니다. 자, 이제 선풍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다 남은 음료수 페트병 있죠? 음료수 페트병을 잘라줍니다. 칼로 자르시면 더 편하겠죠? 그래서 앞 주둥이만 남겨주시고요. 앞 주둥이만 남겨주시고, 앞 주둥이를 3등분으로 나눠주세요. 4등분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선풍기 바람이 불려면은 이게 사선으로 이렇게 교차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쪽으로 이렇게 한 번씩 다 당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USB 선풍기를 만들어 봤는데요. 되게 번거로워요. 그리고 효과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어쨌든 저한테는 쓸모없는 물건인 것 같군요. 안녕. 끝. 네,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한참 꼬아서 날려보겠습니다.